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유라 풀돌하러 왔네. 뭘 유라를 풀돌하러 와 얘들아. 아니 어제 많이 질렀잖아. 나도 솔직히 더 하고 싶기는 하지. 근데 여기까지만 하자. 지금 2돌이잖아. 풀돌이 6돌이고 유라를 4번 더 뽑아야 된다는 건데 100만원 좀 넘게 들어. 얘들아 그 이거 2번 픽업 언제 끝나? 3주? 3주 동안 2토면은 기다려봐봐. 야 유라 딱 반천장 한 번만 볼까 지금? 원신 이틀차 나의 유라는 14렙을 찍었다. 들어가자. 딱 치치가 나오던 유라가 나오던 반천장 한 번만 보자. 저녁 안 시켰는데 이걸 그냥 봐야 하네. 어허 이거 반찬 안 됩니다. 야, 어제는 황금빛 안 나왔는데 오늘은 나 좀 기대해도 되나? 보여봐. 첫 번째 10연차 이 친구 벌써 한 10번 정도 넘게 뽑는데. 짠? 오 잠깐만 2번 설마? 아니 근데 이거 맞아? 씨발 또 시작이네 이거. 지금 51대 49 팽팽하네. 근데 딱 확률도 반반이긴 해. 유라가 뜨느냐 아니냐가. 갑니다. 유라가 여기서 뿅? 반천장 운 좀 좋은데? 아 그래도 3돌 했다. 2돌보단 3돌이지 인정? 크게 차이는 없어도 기분이 좋잖아. 풀돌 참아. 3돌보단 풀돌이지. 얘들아 여기서 풀돌 하려면은 100만원 더 질러야 돼.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반천장 한 번만 보기로 했잖아. 여기까지 하자. 이미 현질했는데 멈추는 게 어딨냐고. 저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의 200만원 조금 안 되게 썼어요. 오늘 이틀차야.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무기법이 존나 어렵잖아. 5성 무기 재련을 하면은 많이 차이 나요 성능이? 두 배? 야씨. 개조 잡기 전에 가차하마자. 아니 안 돼요. 아니 5만원 감사하기는 한데 미호의 충전 단가는 65,000원이라고요. 5만원이 아니라 이걸 결국 65,000원 충전하게 만든다고? 얘들아 나 화장실에서 생각해봤는데 지금 쌓여있는 거 반천장을 치는 게 맞는 것 같아. 어차피 3주 동안 가차 봉인 당할 거면은 반천장 찍자. 4돌은 애매하고 반천장 한 번 더 찍고 안 나오면 그게 운명인 거지. 4돌 할 바엔 6돌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좀 너무 제 지갑이 아프지 않을까요? 근데 여러분들 그냥 막 10연차 20연차 해가지고 황금색 뜨신 분들 있나요? 이거 나오긴 해? 천장 아니라도? 가끔 나와? 이번 달 외식비 다 털어서 렛츠. 저도 생각지 않게 원신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큰일 났네요. 갈게. 모자리야 베네 그만. 너네 반천장 갑니다. 야 유라 계속 나오는데? 아니 이러면 잠깐 기다려봐. 예. 야, 딱 3분만 생각해보자. 아니 제 근처에 원신 전문가가 어딨어요. 혜직님 무조건 물어보면 레트님 좋아하는 캐릭이 육돌이 아니라고요? 하면서 무조건 뽑으라 그러지. 그분은 소 6돌 하려고 이미 100만원 충전하셨어. 아 모르겠다. 딱 2번 반천장 치우고 치치 나오면은 4돌에서 만족하고 만약에 유라 한번 반천장에서 나오면 풀로 가자. 물고가 트이면 안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막 5만원 막 15,000원 3만원 넣어주니까 자꾸 마렵잖아. 만약에 나 반천장에서 뭐 치치가 나와 그러면 그 스택 그대로 다음 가차에서 바로 무조건 픽업이 나와요? 얘들아 시간 없으면 그냥 4돌로 쓰면 되지. 뭐 6돌 아니면은 뭐 잡아가나요 경찰이? 첫 번째 10연차 두 번째 20연차 황금색 근데 진짜 너무하네. 2번 반천장 이번에 확정이죠. 근데 유라는 확정이 아니야. 50% 아 이러면은 잠깐만 이번 반천장이 안 나오면 진짜 포기할라 그랬거든? 나 존나 느긋하게 뽑았잖아 안 급하게. 이거는 풀도 갈게요. 이전에 반천장에서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어. 근데 반천장에서 유라 계속 나오네. 반천장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 풀도를 내가 쳐야 된다고?
50%나 이렇게 당첨이 잘 돼본 적이 처음이야. 70. 어, 70은 첫째 뜨면 빨리 뜬 거 아닌가? 야, 또 유라 떴는데? 미오유가 이거를... 아, 나도 근데 이게 말이 되나? 나 원래 오늘 삼돌 반천장 해가지고 유라 풀돌하는데 250 썼는데 아니 네트 가차 하는데 부러운 건 처음이네. 야 근데 이거 픽돌 잘 안 되는데 너네 치치 어떻게 뽑냐? 이거 치치 뽑는 애들 신기하네. 아 근데 유라가 육돌이면 뭐야 인들아. 어차피 이거 라이덴 쇼군 없으면 제대로 못 쓴다며. 망했네. 저 같은 뉴비는 뭐 캐리풀 좁아서 그냥 뭐 육돌 하면 뭐합니까. 운 좋게 그냥 반천장만 잘 뚫린 거지. 치치 펀치 말이 없네. 근데 저도 치치 펀치 맞고 싶었는데 왜 안 나오죠 치치. 야 나 이거 어떻게 올려? 등급 이제? F인? F인? 오호. 아니 애들아 왜 갑자기 왜 불났어? 아 왜 불람 여러분들 알려주세요. 그래서 레트님 유라 빨리 나왔는데 1제런만 해줄까? 속뢰? 5분이면 1제런 가능하지 않냐? 레트야 무기는 건드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무기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생각해 더스트라이트 이거 이번 픽업 전에 사라지잖아. 10연처 13연처 안 사라져요! 이거 안 사라져? 리셋이라는데? 상점이 아, 상점이 리셋. 리셋. 풀돌인데 무기 재련을 찾아! 풀돌인데 무기 재련을 찾냐고? 1분 남았네. 끝났어.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기는 존나 아닌게 봐봐. 이거 픽돌 캐릭은 무조건 반반이잖아. 얘가 나올 확률이 50%잖아. 근데 이거는 25% 아니야? 반에서 또 반이잖아 그치? 아씨 3분의 1이면 해볼걸. 아 레티야 정신 차려야지. 지금 캐릭 좀 잘 나왔다고 너 무기에서 그지랄라고. 이 새끼 그냥 내 리셋 당했네. 미친놈인가? 지금 뭐 이거 반천장 좀 잘 뚫었다고 바로 리셋 당한 거 좀 무섭긴 하네. 용사를 빌어라. 컷.